짜릿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만나자마자 키스를 합니다. 많은 배우더라고요. Hey, 얼로어. 안녕하세요. 배우 남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호 역을 맡은 배우 진호훈입니다. 남규 역의 권혁입니다. 네, 영수 역의 나현우라고 합니다. 네, 사전에 팬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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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기본 요화정에다가 그래놀라 앤 초코 그래놀라 두 가지만 넣습니다. 벌집 그 이렇게 기다란 눈에 띄네 같이 생긴 그 벌집 맛있더라고요. 네, 저 그거 꽂아서 먹었습니다. 호은이?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실은 저도 요화정 안 먹어봐서. 저희 티빙 대도시의 사랑법 10월 21일 공개되고요. 대도시의 사랑법은 고영이라는 한 작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랑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회차마다 다른 인물들을 통해 또 색다른 매력, 또 감독들과 작가의 글로 또 연출이 잘 되어 있고요. 좋은 이야기이니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라 짜릿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감독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마다 색깔이 다양한 작품을 유화정 취향 고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그 캐릭터들을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 다 색깔이 완전 다르니까. 저는 만나자마자 키스를 합니다. 많은 배우더라고요. 매력이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쿨한 것 같아요. 많은 연인과 헤어짐과 만남을 동시에 빠르빠르게 하니까 귀엽다. 귀엽다. 입술. 아, 이거를 가릴 수가 있나? 전 다 좋아요. 한 99%? 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고영이었어요. 맨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쉴 땐 잠만 자고 매일 일어나면 고영으로 연기를 계속하고 제가 고영이었습니다. 싱크로율이요? 한 10%? 저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수의 매력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이제 그나마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너무 나빠가지고. 네. 싱크로율이요? 아마 고영 50%? 영수 50%가 이제 저에게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뭐 그런 나쁜 의미의 50%는 아니고요. 저는 규호가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인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가장 이 작품에서 온전한 사랑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싱크로율은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닿아있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저한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같이 찍은 영수 역할에 현우 형. 예스. 네, 극렬했습니다. 형이랑 찍었던 장면 중에 처음으로 키스라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날인 것 같아요. 기억도 많이 남고 실제로도 대사도 짜릿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되게 이쁘게 담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을 드라마에서 꼭 봐주세요. 여러분도 막 떨리실 거예요. 저는 영수 해보고 싶어요. 나현우 형께서 이제 현장에 와서 연기하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너무 섹시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규호가 제일 좋기는 해요. 뭐야? 저는 고영을 해보고 싶어요. 고영이가 이제 아무래도 인물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영수에 비해서는 많이 용감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남규에 아주 만족합니다. 남규를 보면 아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 친구를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이 가슴이
어딘가가 이렇게 쿵쿵 쑤시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캐리비안 해적? 아니면은 미션 임파서블? 좀 뭔가 특이한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역할보다 장르를 좋아하는 편인데 대도시의 사랑법 같이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청춘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 냄새나는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다를 많이 되새기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이제 그 나이트크롤러라는 영화를 봤는데 좀 스릴러 장르인데 이제 좀 인간의 어떤 심연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작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극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사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살. 아,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같이 나오는 배우분들하고 시청률 1위를 찍게 되면 프리어그 1,000명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1,000명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배우분들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다. 저희 동의 없이. 그러게요. 그건 아니죠. 저는 좋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저 2,000명 하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저도 윤수와 함께 하고 티빙에서 1위를 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 같이 이제 우럭회를 제 먹방을 이제 윤수 인스타로 해서 좋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최선으로 열심히 하고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항상 챙겨 다니는 필수템이 있나요? 근데 제가 요새 집 밖에 나갈 때 핸드폰이랑 신용카드 한 장 두 개만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없고 저는 항상 그렇게 다녀가지고 신용카드? 저희 엄마 사위 자리 하나 남는데 혹시 들어오실? 죄송해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다면 그때 한번 차차 깊게 한번 생활해보겠습니다. 뭔가 요즘 밴드 붐이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희 대도시 사랑법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도시 사랑법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윤수였습니다. 안녕! 티빙! 10월 21일 대도시의 사랑법 많이 사랑해주세요. 얼루바에서 또 만나요. 안녕!